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어려움 스테이지 12테크 7까지 클리어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생방송 중이고요. 처음으로 별대는 드래곤 빌리지는 처음으로 하네요. 자, 그리고 현재 제 덱은요. 네. 땅 속성 파워 드래곤, 물 속성 메탈 마그넷 드래곤, 그리고 네, 삼성 리티오 키우죠. 그리고 물 속성 클라우드 드래곤, 그리고 불 속성 번개 고려, 그리고 물 속성 말덱. 그리고 불 속성 삼성인데 상당히 좋다 하는 옵타티오, 그리고 불 스마트, 그리고 파워 드래곤 물, 불 토템 드래곤, 빛 클라우드 드래곤, 중복, 땅 스마트 드래곤, 그리고 원더 드래곤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진화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 원더 드래곤을 성룡으로 진화해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진화 드래곤 진화. 와, 엄청 멋있어졌죠. 멋있어.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써봐야겠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얘를 좀 강화를 시키려고 해요. 처음 스타팅은 좀 그래도 뭐 까기를 좀 해야겠죠. 이 정도 까고 불도 몇 개 까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까는 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업이죠. 1일 캐스트 때문에 까는데요. 설마 우성이 뜨겠어요? 네, 안 뜨죠. 네, 테일 드래곤 땅 속성이 떴네요. 자, 그리고 우정 소환. 네, 화이트 슬라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부하 해보겠습니다. 방송 기념으로 신비알까지 다 깔려고 합니다. 자, 과연 4성이나 5성이 뜰지. 아, 리티오 나쁘지 않네요. 별대 길드 이름은 서비스입니다. 실버선님 아직 그렇게 인기 많진 않아서. 예, 언제든지 오세요. 나의 도미노 피자. 아, 도미노 파티님 반갑습니다. 솔직히 별대는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어서 어려워요. 맞죠, 별대는 아무래도 어떤 거 좋고 어떤 거. 오, 이거 깜짝이야. 씨, 뭐야. 오, 4성이네요 최소. 오오오오, 깜짝이야. 어, 방송 캐릭터가 5성 주네요? 오, 뭐야, 두둥. 오, 깜짝이야. 생방 처음 하는데 5성이 10번째가 뜨고 있어요? 뭐죠? 네, 방송 켜서 5성이 뜬 건 좋은데 중복이네요. 아, 그 중복이어도 뭐 스킬 강화했으면 되는데. 오, 깜짝 놀랐네요. 이게 5성이 잘 안 뜨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좀 많이 떠서 그렇지 원래 5성이 잘 안 뜹니다. 또 5성 안 뜨겠죠, 뭐. 오, 이거 뭐야, 이거. 와, 4성 떴네요. 대박. 진짜. 와, 생방송 했다고 바로 5성 뜨네. 여러분, 제가 지금 5성이 저 공짜 아래서 떴다고 쉽게 뜨는 게 아니에요. 어? 원래는 저게 엄청 오래 걸려요. 저 뜨려면은 막 한 달째 하시는 분들도 뭐 이벤트 이외에는 5성을 얻은 적도 없는 분들이 있고요. 다이아를 많이 써도. 예, 저희가 좀 운이 좋습니다. 예, 닉네임 값을 조금 하죠. 네. 네,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실버선님. 5성이 또 떴네요. 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 슬라임도 원래 4성도 잘 안 뜨는데요. 갑자기 잘 떠주네요. 원래 막 2성만 계속 뜨더만. 네, 뭐 3성도 뜨고 좋네요. 이걸 지금 만드는 이유는요, 바로 이게 레벨업 재료거든요. 5성이 뜨니까 진짜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뭐 생방송 한다고 이 뭐 나이엔틱은 포켓몬 거고. 아무튼 이 드래곤 빌리지 회사에서 주나봐요. 봐봐, 2성 엄청 뜨죠? 아까 빨간 색깔로 잘 뜬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강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루스마트 드래곤이 좋다고 하니까 블루스마트를 좀 키우고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대성공 좋죠. 대적파지니까 대성공. 자, 그 블루스마트 드래곤도 좀 키우고요. 아, 불 토템 드래곤 나이스. 그리고 땅 속성이 많죠. 그 이유는 이 아이를 쓰려 해요. 유일한 제 숲 딜러죠. 이런 거 사성 떠봤죠. 그쵸 그쵸. 오, 거의 뭐 레벨업 많이 했네요.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루비 써서 또 늘려주고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냥. 어, 좋아. 또 다이아가 또 늘었어요. 와후.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어깨춤 추가할 수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흑사매니언님. 초월버러 3은 뭐가 좋을까요? 웬만하면, 아, 베리디아라는 지금 질문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드래곤 빌리지라 뭐 받는다면요, 제가 공략해드렸던 초월 그 애들 중에서 뭐 셀레네 뭐 그런 게 좋죠. 제가 웬만하면 베리디아라도 답변해드리겠는데 드래곤 빌리지 첫 생방이라. 네.
별리 초월 플러스하면 뭘 고를까요? 네 지금 순간 별리디아라가 아니고 드래곤 빌리지 초월인 줄 알고. 자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녹화 중이라서 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얘는 힐량이 별로 안 좋아서 스마트 드래곤 토템 드래곤 가보겠습니다. 별대 초월은 실버선님 그 별대 초월 플러스 하면 제가 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덱마다 달라서. 네. 드래곤 빌리지랑 똑같죠. 드래곤 빌리지도 제가 5성이 많아서 약간 그렇지만 5성이 없어도 충분히 할 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덱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거 어떻게 좋다고 막 말하기가 애매하긴 하죠. 솔직히 덱을 봐야 알 수 있어서. 근데 웬만하면은 뭐 헬리오스, 뭐 크로노스 이런 애들이 좋죠. 무난하고 아직도 쓰이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대패왕 시대죠. 맞아요, 동료 정수. 맞아 갓블레스 드래곤 블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셀레나 같은 경우는 현재 아크아가 있으면 좋지만 쓰시려고 뽑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울강만 돼도 쓸모가 없거든요. 아크아가 돼야 좋아서. 그쵸, 패왕 시대여도 셀레나 크로노스 아직 현직인데 셀레나는 만약에 지금 강화가 낮으면 현직은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뚜까 패야죠. 스킬 자 이거 뭐야, 십자가로 보호하사 그냥 죽여버리고요. 자 잠복 잡고 얘도 죽이고 그리고 불리하니까 클라우드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먹질이 이제 공격력 감소 상태에서 데미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때 때리면 돼요. 그럼 데미지가 더 들어가죠. 빡통치기야 했죠. 얘는 스킬이 뭐야. 우와 아 얘는 아군의 공격력이 증가하네요. 생명력 회복 및 아 그러네 몰랐네요. 써야겠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아파. 깜짝 놀랐죠 지금 맞고. 오씨 깜짝이야. 클라우드 이거 빨리 써야겠다.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공격력 감소를 해야겠어요. 애들이 너무 세가지고 어려움을. 공격력 감소만 걸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감지유 네 알려주시면 좋죠. 그쵸 아무래도 셀레네만 해도 이온 강화는 별로 안쓰죠. 와 지금 보면요 지금 이거 뭐야 원더 드래곤에서 생긴 애가 엄청 세죠? 와 이거 왜 이렇게 세 근데 적당히 세야지. 자 지식의 십자가 크리티컬 떴고요. 네 진짜 안죽네요. 이거 언제 죽는거야. 와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어우씨 아파 죽겠어 이제. 힐을 먼저 해야 되는거야 아니면? 얘부터 데미지 감소부터 해야죠. 이거 안하면 제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주먹질하면 죽겠죠. 추가 핸드폰이 꺼졌네. 우와 죽게 생겼다 안되겠다 미세일. 죽었네. 뿅 세레머니. 네 유튜브 레다라네요. 나중에 하죠. 갓블레스 드래곤 블리즈님 감사합니다. 역시 드래곤이셔가지고 드래곤 빌리지도 재밌게 봐주시네요. 조건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캐시템도 없고 약간 쉬운 약간 남녀로서 즐길 수 있어서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신비의 아까 저 5성 나온 거죠? 진짜 안 넘니다. 확률이 0.75%예요. 이제 방송에 뜬 건 진짜 엄청 좋은 거죠. 지금 몇 분 보시는지 어떻게? 아 지금 시청하시는 네 분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채팅을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12테크 7까지 깨려고 해야지. 요거 녹화 중이고요. 방송 송출 및 현재 녹화 중이죠. 이거를 빨리 깨야지 이제 별대 공략 방송 하니까요. 야 지금 보면요 물 속성이 많은데 이게 어려움이라 그런지 좀 체력이 많이 다네요 확실히. 와 지금 보면 그냥 일반 잠복판 뒤 이렇게 체력이 달고 뭐야 이거 뭐야 죽는 거 아니지? 체력이 안 보인다. 체력이 안 보인다. 깜짝 놀랐죠. 체력이 안 보여가지고 이 아래 파워드를 멘트를 해가지고. 예 속성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특정 속성들 때문에 이제 모든 속성 힐러 탱커 딜러들을 이제 다섯 마리를 맞춰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대 탑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힐량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놔. 속성이 좀 머리가 아픈 게임이죠 이 게임. 속성의 영향이 많이 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마나도 모아놨겠다. 보스를 쭉 해볼까요? 자 왔죠? 자 바로 쓰고요. 자 딜량도 증가하게끔 이렇게 미리 힐 빨고 자 딜 넣고요. 와우 쾌적하죠. 자 혹시 모르는 딜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제 주먹질까지 하면 되겠죠. 자 주먹질 갑니다.
아 근데 불리네 저기 속성이네. 이 보스가 속성이 다르네. 이러면 안되는데 보스가 불인 줄 알았으면 불을 데리고 왔는데 뭐야. 원래 보통 때는 같은 속성 만났는데요. 힘드네요. 근데 굳이 다 모을 필요 없어요. 초반에는 보통까지는 쉽거든요. 보통까지는 좀만 해도 되고요. 어차피 하다보면 또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신다. 나중엔 다 모으는 거고. 고대탑 저도 아직 많이 못 갔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보스 속성이 뭔지 알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스 속성을 알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센데요. 네, 예상치 못할 정도만큼. 자, 이렇게 쓰고요. 지금 이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딜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스가 제일 어려운데 잡몹들이 속성이 많아가지고 이 지역은 원래 불속성이 많거든요. 지금 잡몹 보면 불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애는 보스는 또 땅 속성이라 약간 네 땅 속성 힐러 탱커 딜러 물 속성 힐러 탱커 네. 근데 다 모을 필요 없어요. 당장은 그냥 뭐 이렇게 저처럼 맞출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힐러는 불 속성이잖아요. 섞여도 됩니다. 와 다이얼 10개나 줬네. 이 다이얼은 날개 사는 재료입니다. 예, 캐시고요. 와 지금 보면 충분히 깨고 있는데 드래곤의 숲을 잠깐 들어갈까요? 귀여워. 이렇게 애들 있죠? 귀엽죠? 이거 끌 수도 있어요. 귀여운 아이 클라우드 드래곤. 우와 제 취향에 딱 맞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애들 굳이 다 모을 필요가 없는 게 저야 이렇게 좀 많이 맞춰놨어요. 뭐 속성별로 어떻게 보지? 이렇게 뭐 불속성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긴 탱커가 불속성도 탱커가 없어요. 불속성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그러니까 공격력이 센 대신에 뭐 방어력 체력이 낮고요. 이제 물속성은 체력이 조금 높은 대신에 공격력과 방어력이 좀 낮아요. 네. 그리고 땅속성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높은 대신에 공격력과 체력이 좀 낮죠. 네. 그래서 탱커들이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속성이 다 있어서 어둠하고 빛은 서로에게만 상성이 있고 나머지한테 무상성입니다. 나쁘지 않죠. 전 딱히 다른 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출현 몬스터 보면은 봐봐요. 이게 땅 속성이네. 그러면 제가 물 속성 데리고 가면 힘들죠. 그럼 불 속성을 데리고 갈게요. 바로 바뀌네요. 자, 불 속성 힐러가 이렇게 떴는데요. 버리고요. 속성 탱커 요놈 한 놈하고 요놈 데리고 가고요. 웬만하면 탱 두 명에 이제 딜러 하나 그리고 지원 하나 그리고 힐러 하나가 좋습니다. 힐러 어딨어? 힐러야 어딨니? 뭘 알지? 이번엔 불 스마트 드래곤 한번 써보죠. 귀엽죠? 그리고 뭐 방어력 증가 생명력 이건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격력 진영이 제일 편해요. 무난하고요. 힐러들도 공격력 비례 회복이라 근데 뭐 그렇게 안 복잡해요. 하다보면 그냥 편해요. 뭐 스킬 뭐 상성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 별이 되어라 비하면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도 긁긴 하죠. 아이고 하지만 별대에 비하면 별대만큼 복잡한 게임은 없죠.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에 진짜 심각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죠. 지금 보시면요 제가 보통 스테이지 때는 일반 몹하고 이제 보스하고 속성이 다 이제 스테이지 지정하면 다 똑같이 나왔는데 어려움은 좀 섞여 나오네요. 많이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세고 무서운 아이들은 죽여주고요. 스킬로 목격해서 그리고 이제 뭐야 탱커 죽었어요 지금? 아 지금 탱커 죽은 거예요 지금? 큰일 났네. 이제 보스 나오는데? 스킬 써서 막고요. 공격력 감소하고 자 X 컴플릿 자 볼텍스 X 그때는 하다보면 적응되죠. 그렇죠. 드래곤 빌리지도 뭐 거의 그런 급이죠. 지금 뭐 딜 한방 드니까 얘가 그냥 빌빌되죠. 이렇게 속성 차이가 큽니다. 아까는 땅 속성 보스인데 물 속성 딜러를 데리고 가니까 딜이 안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서 버프 주는 애들 죽여주고요. 못 죽였네. 자 죽여주고요. 아 아쉽다. 자 방어력 또 패고 막탈 노려야죠. 자
자, 막타 갑니다. 따라라라라라. 깔끔하게 이겼죠? 드릴 애니나 별대랑 비슷하긴 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별대는 약간 광부 기질이 심하고 드빌은 광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광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긴 웬만하면 다 모든 반복 사냥을 하긴 하면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별대보단 드빌이 좀 노가다는 적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보스가 불속성이네. 불속성이면 속성을 바꿔야죠. 근데 왜 안 바뀌니? 보스가 항상 문제예요. 보스가 너무 세요. 자, 말덱 넣어주고 물칼 넣어도 힐러는 스마트 드래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투력이 이제 슬슬 삐까삐까 뛰고 있죠. 드비레미나 별대는 비슷. 제가 별대 시작했을 때부터 했다가 접었다가 계정 새로 팠다가 다시 접었다 맨날 하는데 별대 정 겨우 되는데 이거 또 하십니다. 아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안 하는데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수동으로 다. 아니요. 스킬은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예, 조금 불안해가지고 제가 수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동해도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스킬이 노가다 할 때는 자동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스테이지가 어려운 편이라서 한 번도 안 깨본 데라서 제가 지금 일부러 조금 조금 여유롭게 하고 있는 거죠. 안 죽기 위해. 자, 이렇게 좀 앞에 있는 애들은 보통 이 앞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몸빵이 심해요. 딜은 약하고. 중간쯤이 딜러가 세고 이 박쥐 같은 애들이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딜이 세거나 아니면은 뭐 힐을 하거나 하죠. 아니 자동됩니다. 자동돼요. 자 이제 보스 나왔죠. 잠시만요. 와씨 뭐 이렇게 쪼아대. 자 조금만 더 마나 모으고요. 이 스킬 쓰려고 하자 바로. 잠깐만요. 이때다 컴온요 베이베. 이거 하나 맞아라. 나이스 제대로 맞았구요. 나이스 제대로 맞았구요. 빠방 이렇게 기분 깨지죠. 자 그럼 주먹질 한번 해주구요. 아아 세번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오 이렇게 세대 맞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똥똥똥똥 똥덩어리. 제가 좀 많이 켜놨습니다. 별대는 태양으로 모은 발라먹는 재미. 그쵸 여기도 5성으로 발라먹는 재미죠. 6성까지 있는데 7성은 아직 없구요. 근데 이게 좀 5성이 뜨는 게 확률이 진짜 낮아요. 그래서 아까 방송에 뜬 게 진짜 놀란 거예요. 저도 솔직히 물클라우드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진짜 원하는 것들인데 워너비에요. 워너비. 이 공격력 감소가 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높은 거. 다른 애들도 공격력 감소가 있는데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뜬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방송 키기 잘했죠. 깜짝 놀랐죠. 저도 5성.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하면 암라인부터 시전하기 때문에 별로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쓰겠죠. 야 귀엽네. 바로 크리티컬 바방. 이 딜량이 얘가 지원 속성이고 얘는 공격. 말덱은 공격, 맨 뒤는 힐러, 앞에는 탱커거든요. 그래서 지원 속성은 이렇게 공격력 감소하거나 뭐 아군 능력치가 주지 데미지 자체는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얘처럼 이렇게 딜량이 높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유리가 뜨죠. 유리 속성에서 유리하다는 뜻이죠. 데미지가 1.5배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타겟들이 있어서 이거를 더 맞출 수가 있어요. 잘 맞추면 수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하면 잘 안 맞아요. 와 다 좋아가죠. 이제 갸삐 좋습니다. 전 지금 죽어라 도도 놀고 있는데 저도 돌고 있습니다. 부캐로. 아 부캐가 아니고 그 아이폰 서브. 애들이 세나나 다른 게임 할 때 별대는 숫자의 스킬이 달라서 그죠. 별대가 별대 한 명이 딴 게임 가면 100명은 바로죠 진짜. 그쵸 그쵸. 아 저도 뭐 취미로 하고 있죠. 와 그래도 바로 스테이지 깼습니다. 8스테이지 깨서 루비도 없고요. 자수용도 많이 없고요. 이건 아직 글렀고요. 자 그럼 바로 심연의 바다로 왔습니다. 보스는 물속성이네요. 인어를 잡겠네요. 문제는요 제가 주 딜러들이 불속성이 많아요. 그래서 급하게 아까 원더드래곤 키웠죠. 네, 급하게. 그리고 말덱도 같은 속성이니까 그나마 낫고요. 불속성은 쓸 수가 없죠. 예.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힐러가 문제가 힐러가 지금 스마트 드래곤이 아직 낮아요. 얘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힐러가 지금 불속성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세 개가 있죠. 세 개 얘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속성이 약해가지고 힐러는 특히나 몸이 약하거든요.
아, 태블릿을 돌리고 계세요? 그쵸, 좋은 선택이죠. 자, 어, 또 알 생겼네. 아, 이거 왕창 까야지 나중에. 잠시 애들 좀 키우겠습니다. 지금 땅속성 애들이 저게 탱커 말고는 키운 게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싹 다 써야겠어요. 한 김에 얘네들 좀 몇 개 사주고. 와, 딱 다 쓰네. 올인 났어요. 자수정 0은 처음 보네요. 자, 그러면 또 알 까보겠습니다. 이게 경험치 알이에요, 경험치. 추팝 소스. 슬라임 액. 어, 이거 이성이네. 네. 이렇게 이성이 진짜 많이 뜹니다. 네. 아까 사성도 엄청 잘 뜬 거예요. 크로노스 얼강 좋죠. 또 이성이죠, 네. 이게 첫날 제가 자수정 다 썼을 때는 5성이 5개인가 떴어요. 그 뒤에는 한 3개 뜨더라. 오, 또 뜨나? 우와, 이거 4성이에요. 5성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라. 4성도 좋고요. 5성 되면 경험치가 진짜 많이 올라요. 1렙이면 30몇 렙 될 정도로. 2성이면 1렙에서 한 10몇 렙 올라가죠. 차이가 많이 커요. 쫑! 또 2성이죠. 이럴 줄 알았어. 오,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오, 5성 뜨나? 아예 안 뜨네. 4성이네요. 나쁘지 않아요. 2성만 아니면 돼요. 솔직히 3성만 해도 좀 많이 주거든요. 오오오. 오, 절대 기분 너무 좋아요. 아리아 까지랑 말랑할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시청하신 세 분 감사합니다. 2성 진짜 많이 뜨죠? 아, 2강 하셨어요? 금방 하실 거예요. 와, 크로노스 2강. 아쉽죠. 아이고, 봐봐요. 2성 진짜 많이 뜨죠? 2강 얘기하신 게 저도 2성 뜨네. 자, 그럼 바로 강화해볼까요? 지금 불속성 같은 경우는 얘를 키워야 되고요. 1레벨업 하겠네. 그리고 물속성 같은 경우는 등불업 하겠다. 물속성 같은 경우는 이 말덱을 키워야 돼요. 말덱. 얘가 주 딜러라 엄청 안 오르네. 그리고 숲속성은 얘네 둘 다 키워야 돼요. 얘부터 키우죠. 33렙 34렙까지만 키우고. 원래 레벨업 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아까 뜬 거죠. 진짜 있는 건데 떴는데 그래도 좋은 거죠. 자, 얘도 32렙까지 키우고. 오, 멋있어, 멋있어. 얘가 진화를 다 했어요. 성룡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진화가 안 됐죠. 진화를 하면요, 여기 있는 스킬들이 풀려요. 원래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리더 스킬하고 이거 두 개. 근데 이제 해칠링이 되면 이게 풀리고요, 성룡이 되면 여기까지 풀리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태생 4성이면은 5성은 돼야 다 열리고, 태생 5성이면 얘가 태생이 5성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5성이란 거죠. 그러면 해칠링 되면 이게 열리고, 성룡 2건. 얘는 6등급이 돼야 돼요. 엄청 좋죠. 얘도 엄청 좋네요. 와, 적 두 명에게 공격력 100% 피해, 방어력 검소 좋네요. 자, 그럼 얘도, 얘는 모 대비의 힐량준이 공격력 대비군요. 얘도. 자, 그럼 얘도 바로 진화해보겠습니다. 지금 상급 땅 전기가 모자르죠? 어우, 깜짝이야. 자, 이거 하나 해체하면 돼요. 자, 바로 진화하겠습니다. 졸 3강 받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정수랑 S 트리플 S 좋아요. 자, 모자 썼죠? 스마트 드래곤. 네, 베리디아라도 상당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 드래곤 블리즈도 상당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네. 베리디아라는 재밌죠? 자, 지금 정신이 지금 자아의 혼돈이 오고 있죠? 자, 이렇게 힐러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무난하게 힐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속성 힐량은 더 좋다는 거.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급하게 하나 힐러 키웠죠? 요렇게 딱 배치가 되네요. 얘 같은 경우는 물클라를 가서 아무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스들이 딜량이 세서, 아니면 얘로 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딜이 세요. 말덱이라고 태생이 사성인데요, 거의 그냥 5성급으로 인지되는 아이죠. 그런 평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드래곤창에 보시면 카페가 제일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보시면 7.3점인데 뭐, 어, 어딨니? 램곤, 말덱, 옵타, 14기 이렇게 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는 빨리 진행할게요. 별대 생방은 처음, 아 별대가 아니고 이 뭐야, 드래곤 블레이즈 생방은 처음이라 부끄부끄하네요. 자, 바로 해봅시다. 제가 불속성 애들만 많이 키웠더니 보통은 끼기가 쉬운데 어려움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땅속성과 물속성 위주로 많이 키웠어요. 오, 좀 아프네요. 좀 많이 아픈데 이건? 자, 일단 죽여주고요. 스킬 하나씩 써야 돼요. 네. 이게 잡목들이라고 어려움은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공룡의 공속에서 걸리네요. 이쁘죠? 삐까뻔쩍하죠? 애들이 많이 나오면 스킬을 써야 되는데 많이 안 나오면 판타로 죽이고요. 아, 좀 안 되겠는데 이거. 자, 판타로 잡고요. 다이아드 중이요. 그래도 지금 별대 아니고 드래곤 빌리지인데 시청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하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얘 스킬이 뭐니? 아, 뭐 네 명 때리는구나. 아, 이게 아니고. 자, 일단은 데미지 많이 안 들어오게 디버프 걸고요. 그 다음에 얘로 한번 써보죠. 오, 이렇게 써는구나. 빠생! 오, 꽤 세네요. 얘가 좋다더라고요, 목속성.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드릴로 쑤시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네. 자, 이거 다음에 한번 마나 풀로 모아서 죽여봐야겠네요. 진짜 안 죽네, 이너가. 마녀 같아. 자, 얘 슬슬 죽일 준비해야겠네요. 자, 클라우드 레인 써주게요. 자, 두카펜도 써주시고요. 방어해버렸어? 이런 씨. 자, 주먹질. 퍼펀치! 파샤 파샤 파샤. 지금 보면 원더드래곤은 데미지 제일 세긴 하죠. 와, 지금 중앙 맞는데 버텼죠? 힐량이 세서. 자, 웬만하면 아껴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센데요? 오, 이거 드릴로 뭐하는거지? 공룡을 맞춰야 돼. 공룡을 강화시키고 스킬 쓰고요. 빠생! 또 주먹질. 땅땅땅땅. 와, 치명타 잘 터지네. 탱커들은요 보통 이제 자기 공격력이 아니고 방어력 비례로 때립니다. 오, 충분히 깨겠네요. 지금 피해 흡수가 있군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계속 방어하더라. 와, 아파 죽겠다. 어, 풀렸다. 이제 때려 죽여야죠.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하, 스테이지 이거 하는 거 보면 계속 하기만 하면 금방 깰 것 같은데 언제 막힐지 몰라요. 지금은 마의 매우 무난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딜러들 하나씩 좀 챙겨놔가지고 스테이지마다 다이아 수급이 좋아가지고 원래 신발을 사려면 이따가 신발 살 때 보디, 아, 신발은 어차피 이제 우편에 저처럼 이제 미리 날개를 모아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원래 같은 경우 상점에 가서 날개를 사야 돼요. 예, 이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우정 포인트 나쁘지 않고 날개로 이걸 사야 돼요. 신발을, 아 신발이 아니고 날개를. 별이 되라 헷갈리네요. 원래는 이 자수정으로 날개를 구매 가능했는데 이젠 룬하고 이 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룬 같은 경우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이 알이 효율이 좋아요. 5성이 뜨면 진짜 사기적이라. 흑사 메리아님께서, 아 그리고 고양이 미소 지으셨네요. 귀여우셔. 자, 물 허리케린에 좀 무섭겠는데요. 이게 많이 키웠거든요. 자수정은 더 이상 없어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최대한 키운 거예요. 생명력 말고 방어력 증가로 하죠. 와, 리더 스킬 많죠.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지금 전투력 보면 29,000이고 권장은 31,000이죠 상당히 딸리죠. 와, 긴장됩니다. 이길 수 있을지. 뒤에 애들 죽여도 되나 안 죽여도 되나. 웬만하면 안 죽이는 게 좋긴 한데 한 번씩 쓰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빠른 방송을 위해서 한 방씩만 쓰고. 힐러가 살아있으면 안 좋거든요. 오래, 너무 오래 끌어요 게임을. 자수정 4개 잡고요. 자, 그럼 이제 주먹치기로 죽이고요. 네,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죽이면 일정 확률로 파란 색깔이 뜨는데 그 파란 색깔에서 다이아, 캐시가 이렇게 뭐 뜨기도 하고요. 자수정이라고 아까 슬라임 사는 그런 것도 뜨고 골드도 뜨고 좋습니다. 아, 헨리 아까 가셨네요. 흑사매니아님 축하드립니다. 좋죠. 자꾸 다른 게임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베리디아라도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죽여주고요. 와, 이거 안 보이네.
허리케인이라고 이제 귀에 달팽이가니 아주 그냥 숨가쁘게 움직이네요. 아, 망치를 한번 해주고요. 파워 펀치! 따랑 땅땅땅. 와, 지금 뭐 허리케인, 와 대박이네요. 능력이가 제대로 되네. 엄청 아픈데요? 와, 아직 공격력 감소해야 돼. 큰일 날 뻔했네. 이게 공격력 50% 감소가 진짜 차이가 커요.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이 원더드래곤 단점이 이제 이 스킬이, 네, 이 스킬 단점이 해로운 효과는 제거해주는데 사람이 적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만화 포인트가 두 개인 게 조금 데미지가 약하거든요. 원래 이건 약한 편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만화 포인트가 세 개까지 쌓여야 좀 많이 아픈 스킬이 확 높아가지고. 야, 그 지금 좀 원래 이거 공격력 감소 안 했으면 애들 다 죽었어요 지금.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겠죠. 만화 7까지 모아서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지금 평타로 때리고 있죠. 이제 잠몹들 나올 거예요 이제. 자, 한 방에 모아서. 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갑니다. 쓰고요. 이따가 주먹질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당당당당. 좋죠? 어때요? 잠시 쭉. 잠깐만, 그 참십준 어떤 사람이 했던 건데. 와, 다이아 10개죠. 다이아가 좋은 이유는 이제 이걸 원래 사야 돼요. 예. 사야 되는 건데. 원래 100개면 100원 이런 식일걸요, 아마. 다이아가. 아니, 100개면 1000원 이런 식이에요. 9500개가 12만원이었으니까 거의 100개면 1000원 꼴 되는 거죠. 모험에서 지금 100원 주신 거죠, 지금. 자, 여기도 보스가 무슨 속성인지 봤더니, 네, 물 속성이네요. 아까랑 다르네요. 팀킬 하네요. 그쵸? 시청하신 다섯 분 감사합니다. 팀킬 하고 있죠? 자, 자, 이제는 또 미사일 한번 날.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왜 이렇게 아파? 큰일 날뻔했다. 맨드치가 죽을 뻔했죠. 자, 위험하니까 스킬 써서 뒤에 놈을 죽여주죠. 기름들 딜량이 세네요, 지금. 자, 힐링은 안 해도 될 거예요. 자힐로 충분히 받을 겁니다. 안 되나? 됐어요. 힐량이 충분히 좋거든요. 이거 스킬을 아직 안 써봤죠? 이거 하면 더 좋죠. 이 스마트 드래곤은 그렇게 사깁니다, 여러분. 와, 지금 보면 얘들 좀 많은데 이럴 때는 요걸로 한번 죽여보죠. 슈렁! 경이로운 힘! 빠생! 다 죽었죠? 갖고. 자, 보거 앞에 있죠? 네, 별로 안 아파요. 속성이 같기 때문이죠. 네, 쉽게 잡고요. 갔거나 역상성이라 쉽게 잡습니다. 자, 벌써 보스네요. 문어가 나왔네? 문어. 넌 잠복 없니? 잠복 나오자마자 바로 스킬 쏴주고요. 자, 그 바로 주먹질도 해주고요. 노렸죠? 이렇게 잠복을 잡아줘야지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쯤 오면 같이 맞을게 해주고. 탁구 할게 먹고 싶다 갑자기. 문어 숙회도 좋고요. 연포탕도 좋은데. 아까 좀 배고프네요. 아까 아침 아점심을 먹어가지고 볶음밥으로. 오, 지금 여기 아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스 몹 아래에. 그럼 이제 디버프가 없다는 거예요. 버프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 이제 칼 다운 패시잖아요. 공격력이 감소된 거예요. 쉽게 잡을 수 있죠, 이러면. 자, 그럼 공격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때리면 얘는 데미지를 1.2배 더 주죠. 나이스. 그러다가 얘는 3명 이상을 타격하면은 아군한테 걸리는 해로운 효과를 제거해요. 지금 독 걸려있잖아요, 지금 제가. 독이 바로 풀리죠. 이렇게 하고 하나 남았네. 저 독이 제일 무섭거든요. 지속길이랑 귀여운 문어를 지금 툭값 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와, 공격력 감소는 필수로 해야 된대요. 어려움 스테이지는. 와, 또 독 걸고 있네. 아, 독 또 걸렸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힐량 부족하죠 지금. 그냥 딜로 넘어갈게요. 자, 주먹으로 치고. 자, 새로운 거 뭐야, 죽었네. 어때요? 참 쉽죠? 주먹질로 잡았네요. 저 이겼어.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오, 드디어 3별 처음 얻었네요. 스테이지 높은데. 다음. 자, 여기를 가시면 이제 또 보스가 심해 상어 제독이네요. 근데 이렇게 역상성이 많을 때는요, 템을 바꿔도 돼요. 얘는 방어력 위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애도 있어요.
얘가 모코지라 해서 방어 특화 테러에서 이렇게 스킬이 이렇게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속성 특화예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완벽하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뭐 딜러들은 거의 이거 다르니까 네, 이걸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케라스는 공격 특화인데 저한테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맞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맞는 거랑 공격 둘 다 속성 카운터라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할배 하라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개가 없죠? 상점을 가라죠? 예 원래 이거 사야 돼요. 하지만 저 안 사요. 이럴 줄 알고 많았거든요. 힝 바로 쓸까요? 하나 더 받아야지. 이게 추가되는 것도 이게 3분당 하나일 겁니다. 아마 3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청하신 4분 감사합니다. 하하, 이 속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맞는 게 좀 아플 거예요. 방어력 증가가 없기 때문이죠. 와 진짜 바로 아프네. 진짜 바로 아프네. 방어 특하면은 방어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얘네가 좀 더 몸빵이 되는데 지금 몸빵이 잘 안 되네요. 이 실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죽이든가. 바로 죽이고. 와 씨 많이 아프네. 힐을 해야 되는데 힐을 알아서 해줄 거니? 자 알아서 힐량은 들어가고 있는데 와 위험하죠 위험하죠. 와 씨 큰일 날뻔했네. 완전 피가 없죠. 바로 힐량 했고 도트 힐까지 들어가고 아마 무난할 겁니다 이제.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죽창 날리네요. 오 씨 깜짝 놀랐네. 죽게 생겼네 이거. 빨리 디버프 걸어서 디버프 걸고요. 뒤에 뭐 하나 더 있는데 뭐죠?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힐을 못하는데 지금 안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뇌정지 왔죠 지금. 자, 스킬 걸고요. 이제 반사딜 20초 동안 되고요. 일단 지금 반사딜이라 걱정 별로 없는데 역상성 확인 좀 무리고. 자 스킬 한번 써주고 이제 힐링 준비해야죠. 이제 덩치 주겠죠. 와 이거 심해져도 와와와와 지금 이제 반사 데미지 하는 거 풀렸어요. 조심해야 돼요. 힐량 준비하고요. 오 딜부터 감소시키겠다. 딜량 감소하고 와 힐 준비하고요. 힐 바로 해야죠. 위험하니까 고서의 비밀. 와 힐량 대박이네. 와 진짜 아픈데요 이거. 와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쉬고 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죽이고요. 와 그래도 이 딜러가 세니까 할만하네. 속성별 딜러가 있으니까 안되겠다 이거 써야겠다 지금. 자 반사딜 넣고요. 와 이 공격력 감소 풀렸는데 지금?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스킬 쓰자 씨. 지금 큰일났죠 이거. 스킬 안쓰면 죽죠. 지금 제가 계속 딜량을 넣어가지고. 자 이제 계속 디버프죠. 와 지금 바로 이거 안썼으면 죽었죠? 100% 죽었죠 원래. 와 힐러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이 게임 단점이. 자 힐하고요 일단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직 디버프 있으니까 마지막 스킬 쓰고요. 자 뚜껑 펴죠. 빠생! 자 주 딜러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평타만 날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먹질 빠링 빵빵빵빵빵. 안 좋았네. 평타로 죽을까 봐. 나이스. 자, 데미지가 어마무시하죠. 그쵸 너무 세요. 토할 뻔했어요. 자 드디어 9테크 4에요. 아직 보스 오진 않았네. 이거 12테크 7 갈 수 있으려나. 자 신비알 얻었구요. 돈도 얻었는데 이거 한 판 한 판 하는 게 좀 너무 난이도 높네요. 테이머 얘 힘들 것 같은데요. 딜량은 확실히 되는데 문제가 얘가 나을 것 같기도 고민돼요. 역성성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군 드래곤 공격력이 증가돼가지고 힐량은 좋은데 반대로 이제 탱커들은 방어력으로 딜을 넣거든요. 방어력으로. 예 네, 방어력으로. 그래서 탱커들 딜러는 딜링 약해졌어요. 얘네들은 힐링도 공격력도 비례인데 이렇게 방어력이 낙하니까 또 그것도 문제네. 역상성이 아닌 일단 얘로 가야 되나? 일단 얘로 갈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은 얘가 또 이제 응급 상황일 때는 크리티컬 공격 받을 경우 10% 확률로 해당 드래곤 보호막이 발생되는 게 엄청 사기적이라. 일단 깰리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좀 느리더라도 순간순간 훅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제가 저 할배를 안 썼던 거예요. 할배는 공격력하고 스킬 쓰면 데미지 감소가 되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엄청 되는 거 아니어가지고. 와 씨 뭐야 이거. 씨 그럼 또 바로 맞게 생겼네. 와 죽고 때려도 가시. 아 힐 해야겠다 이거. 자, 안 하면 죽어요 이거. 힐 안 하면 죽었어요 이미. 맞는 거 보니까. 아 큰일 났다. 다음 더 시켰어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네. 와 이번 스테이지 한다면 좀 쉬어야겠어요. 쉬어야 할 것 같아 지금. 얘들 왜 이렇게 세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써야겠다 씨. 빠싱 똥꼬 찌르기. 아 잠깐만 이상한 거 아니구나. 자 똥꼬치. 아 이게 아니구나. 이 경이로운인 불가사의로 해서 죽인거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어 많이 빡센데요? 진짜 어려움 어려움이에요. 12태크 7까지만 깨면은 절대 여긴 넘보지도 않을거예요. 딴거 해야지. 자 클라우드 드래곤 바로 공격력 감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빡통치기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들어가죠. 빠생 날린다. 나이스 딜량 표창. 여기도 이제 긴장해야 돼요. 이게 공격력 감소. 이 물 클라우드 드래곤 말고는 공격력이 감소되는 애는 몇 명 없어요. 네. 그래서 얘가 특히나 좋은 겁니다. 한 명 있긴 해요. 뭐 에일리언이라고 있는데 에일리언 드래곤이 있어요. 비속성 걔가 또 공격력 감소가 있는데 얘만큼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또 죽여야죠. 빠생! 똥꼬 찔리니까 또 얘가 표정이 섞였죠. 자 지금 실량 일부러 안하고 있죠. 이거 두개만 하는데 바쁘죠 지금. 자 지금 딜 감소가 바로 들어가야 돼. 지금 얘가 또 디오퍼 풀려가지고 또 신나고 있죠. 아직 이거 바로 깎기 안하고 있습니다. 와 시킬 한 뻔했다 씨. 와우 실해야겠다 씨. 안할 했는데 안할 수가 없네요. 얘가 쿨타임이 짧네요 이게. 정말. 그래도 에끼구요. 자 이럴 때 위에서 에낀거죠. 바로 때리구요. 그리고 바로 클라우드 드래곤 스킬 베이구요. 나이스 똥칭. 어 좀 아픈데요. 잠깐만요 반각하고 바로 스킬 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얘 똥골 했으니까 이제 아니 똥집 했으니까 이제 머리로 꿀밤. 다이아 4개 개학구 좋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게임이 다른 종목이라서. 오 레벨업 했네요. 또 날개 엄청 들어오겠네요. 뿅. 와 다이아 10개네. 한 판 하는데 날개가 12개가 되는데 다이아 10개를 먹었어요. 이득이죠. 이것도 별이 되어라처럼 무한 루트가 가능하긴 한데요 모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모험을 돌면요 이런 식으로 룬을 주고 알도 주고 이렇게 캡슐도 줘요. 이거는 뭐 드래곤 빌리지 1, 2에 쓰는 건데 이 룬이 문제예요. 룬이 거의 한 판 하면 무조건 하나씩 주거든요 거의. 근데 가방 칸이 이렇게 작습니다. 70칸 이것도 늘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밤 새도록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네. 지금 잠시 이렇게 탐험 돌면 또 이렇게 룬을 줘요. 룬 때문에 무한 루트가 안 돼요 별대처럼. 또 자동으로 갈아주는 시스템이 뜨면 모르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전 7스테이까지 하고 그때까지 얻은 신비아를 깔고 나서 좀 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한 게 8-9스테이지 한번 하고. 뭐야 왜 이렇게 아파 갑자기. 뭐야 이거. 오씨 너무 아프죠 갑자기 이거. 빨리 죽이겠다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가만히 하다가. 자 바로 딜 넣고 딜량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냅두면 큰일나요. 그냥 바로 애들 죽어요. 탱커 죽으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탱커나 힐러 죽으면 게임 끝이에요. 딜러는 죽어도 돼요. 예. 물론 딜러가 죽으면 게임이 엄청 느려지지만 딜러는 죽어도 탱커가 딜이 되긴 돼요. 게임이 이 게임이 희한한 게 문제는 딜러가 죽으면 답이 없어요. 노답 노답 극혐 돼버려요.
자, 잡아주고요. 주먹질로.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자, 앞에 죽여주고요. 자, 뒤에 애들만 죽이죠. 어, 지금 뭐 실이, 아, 에너지가 있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드래곤으로. 또, 데미지 검색해가지고, 뭐야. 수라 드래곤이네요. 이거 진짜 무서운 놈인데. 죽이고요. 자, 공력 감소 들어갔죠? 이제 좀 나아져요. 이제 좀 살만해요. 숨은 쉴만해요. 평타로 애들 잡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세니? 뭐예요? 쓸까 말까. 일단 익히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세 보이는 애. 아까 보스 때 내가 나왔죠? 준보스거든요? 이럴 때 똥집! 빠생! 바로 죽어버리죠. 개꿀. 저놈 살리면은 데미지가 너무 세요. 와, 지금 얘 지금 딜량이. 자, 일단은 지금 이거 뭐 쓰려고 했죠? 그러면 바로 공격력 감소 들어가고요. 와, 지금 계속 맞죠, 지금? 오씨, 큰일 났다. 오씨, 뭐야, 저거 디버프 걸려서. 와, 큰일 났다.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디버프를 해체하려면 이 원더 드래곤이 애들을 많이 때려야 돼요. 와, 큰일 났다. 빨리 쿨타임. 어, 디버프 풀렸네. 한 번 더 걸리면 때릴까, 이건? 왠지 막 익혀서 써야겠어. 오. 자. 오줌 발사! 삐로롱! 아, 오줌이 아니고 비발사! 삐로롱! 자, 이렇게 스킬 걸고. 못 들어주세요. 이상하게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무래도 이 상태 이상 면역을 풀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효과 두 개 제거죠. 와, 또 이거 또 오네요. 또 이거 뚜루루루롱. 이 범위 데미지거든요. 딥도 아프죠. 뭐시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어쩐지 이거 안 걸었구나. 와, 큰일 났다. 씨. 이 공력 검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저 이거 필수죠. 네, 랭커분들도 이거 없으면 좀 힘들어합니다. 무조건 건강하지만. 자, 세 명 때리고요. 똥집! 요건도 그리고 똥집 좋죠. 자, 마지막은 스킬 쓰고 빡통치기 한번 가야죠. 자, 빡통치기야! 따라땅땅땅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후, 좀 빡시네요. 진짜 빡시네. 이 목걸이 제일 이뻐. 아, 귀엽고 깨기도 쉽네요. 어. 방어력 감소가 저게 시간이 꽤 길고요. 막타치기 딱 좋아요. 자, 자수정도 하나 없고요. 자, 보스 라운드가 좋은 이유가요. 이렇게 원래 룬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껴야 되는데 얘는 이 중 하나를 무조건 줘요, 룬을. 그리고 신비알이라고 이게 아까 제가 5성 뜬 거예요. 거기서 뜨죠. 여기서 랜덤으로 주는데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보스거든요. 허, 긴장되네요. 이렇게 두 마리를 이렇게 하면 아, 같은 드래곤 출전 못하는구나. 아무튼 지금 문제는요. 하... 조금 문제인데 강화부터 한번 하고 드디어 35렙 됐네요. 자, 테이머 법 이거 스킬들도 조금 업그레이드 강화해주고요. 자, 긴장되지만 팀 전투력 29,280, 권장 전투력 33,000 깨보자. 어, 이거 깨고 좀 쉬어야 되겠어요. 어, 점진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스트레스! 아, 또 까먹고 안 때릴 뻔했죠. 얘는 죽여야죠. 자, 바로 죽이고요. 이 뒤에만 죽어도 좀 수월합니다. 앞에 애들은 몸빵 위주라. 자, 깔끔하게 클리어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죠, 여기가. 9스테이지의 마지막 보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도 죽여주고. 또 마지막 보스들은요. 몸 맞는 타겟이 많아요. 그래서 딜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 스테이지보다. 하지만 애들이 좀 많이 어려. 뭐야 이거 뭐야. 왜 힐러가 죽으려네. 진짜 안 쓸려 했는데. 아, 진짜 얘는 너무 센데요. 그냥 쓰죠 그냥. 확실한 게 낫죠 지금. 지금 이게 스마트 드래곤 지금 체력이 없죠. 큰일 났죠. 이제 힐량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얘는 이제 또 공격력 감소 넣어주고요. 넣어줬고 이걸로 또 자기 보호막 쓰고요. 얘는 또 앞에 위주로 때리네요. 나쁘지 않네요. 뒤에 때리면 큰일 난데. 오씨 뭐야 저 뭐한 거야 저거. 와씨 진짜 무섭다. 씨. 공격력 감소 계속 걸어야 돼 지금. 와 지금 풀렸다 지금 풀렸다. 자, 이거 바로 써야죠 지금. 이거 안 쓰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방에. 자, 오 이거 쓰면 애들 다 이거 다 맞네요. 와 개꿀. 딜이 몇이나 들어갈까요? 지금 원더 드래곤 딜이 8만인데 이거 쓰면
거의 10만이 한 번에 들어갔네. 대박. 신바빠. 자, 주먹질 하고요. 자, 수월하네요. 의외로. 근데 주먹질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반사가 있어가지고. 와, 씨, 아프다. 또. 언제든지 힐링할 준비하고요. 자, 이제 공각 한 번 더 덜고요. 자, 이제 똥집 할 준비해야죠. 나이스, 똥집! 빠생! 넣고요. 와, 딜 보세요, 씨. 이 맛에 저 원더 드래곤 키우는 거죠, 지금. 똥집 하려고. 어, 이건 뭐야, 이거. 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얘들 체력이 진짜 없네요. 힐하고요. 이때를 위해서 힐링을 애낀 거죠. 이제 마나 모아서 한번 써야겠네. 잡몹들도 조심해야 돼. 와씨, 큰일 났다. 이거 써야겠다. 써서 잡몹도 잡아주고, 반사 보호막 해서, 반사, 딜링 반사하게 만들고요. 와, 또, 지금 데미지 들어오니까, 또 공격력 감소 이중으로 걸어주면, 데미지가 거의 90%, 75% 정도 감소돼서, 별로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딥다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똥꼬 빠생 해주고요. 자, 문제는요, 이제부터요. 이제는 점점 애들이 점점 세게 때릴 거예요. 자, 실량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큰일 뻔했죠. 아, 이거 하고 공깎을 못하는데. 하죠, 일단 하고 공격력 깎기 바로 가볼 준비 해야죠. 이미 지금 이중으로 걸렸기 때문에 좀만 더 붙어, 좀만 더 공격력 감소 걸었습니다. 됐어요. 풀리자마자 공격력 감소. 나 이렇게 할걸. 최소한 50%는 걸어놔야 버팁니다.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와, 씨. 너무하잖아, 이거. 자, 이제 슬슬. 자, 방어도 깎고요. 이중으로 깎였죠? 딜량. 그래도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45만. 체력이 몇이야? 아, 이거 진짜 아픈데. 아, 와, 아프다. 와, 씨. 회복 바로 해주고요. 아, 회복 안 되겠다. 이거는 공각부터 해야 돼. 공각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하고 바로 모이면 바로 회복. 자, 바로 모였죠? 회복. 회복하면은 이게 또 방어력이 증가돼서요. 좀 더 버티면 합니다. 봐봐요, 지금 또 포 날라오죠? 와, 딥다프다, 씨. 닦였어. 얼마 안 남았어. 공격력 감소 바로 걸고요. 똥꼬쇼 바로 하고요. 얼마 안 남았어. 한 방만 더 드립니다. 한 방만. 큰일났다. 공격 감소 안 해서 바로 죽었죠, 그냥. 와, 지금 빨개졌죠? 와, 죽었다, 씨. 큰일났다, 씨. 이런, 씨. 뿌앵! 어려움 12대 끝치는 별로 안 어려워서 9대 끝칠만 깨면은 그냥 무난히 클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무난히 못 깼어요. 미치겠다, 이거 깰만한데. 와, 저 빨간색 패턴을 처음 알았네요. 9대 끝이 어렵거든요. 어렵군요, 원래.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킬만 다 모아놓으면 쉽게 깰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부터 어렵나봐요. 아, 반가워요, 셀크. 하트라이트님.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거 체력 왜 이렇게 없어, 씨. 오, 깜짝 놀랐죠? 체력이 없죠? 자, 똥꼬쇼 한번 가야겠네요, 또. 자, 똥꼬쇼. 빠생! 경이로우님. 아, 지금 일단 방패, 반사보호만 했기 때문에 당장은 안 죽을 거예요. 일부러 마나 아끼는 거죠. 보스한테 좀 마나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모든 스킬을 모아서 쏴야겠네요. 언제쯤 빨간색 되는지 알겠어요. 저 때는 막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니카님. 반가워요. 와, 이 MC, 아, 그게 아니고. 자, 일단 때리고요. 자, 대충 패턴 알았어요. 반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사에 얘가 약한 것 같아요. 예, 지가 더 맞아요. 자, 가끔가다 이 엉덩이도 때려주고요. 유리, 멈. 자, 이제 주먹치긴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만화 낭비죠. 얘는 이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 공격력 감소 바로 들어가고요. 공격력 감소 웬만하면은 얘는 한 대만 때리고 나머지 잡몸들한테 써야겠어요. 자, 회복할 준비하고요. 다시 한번 쓰고요. 이게 시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체력이 낮아지면은 광분하는 것 같아요. 와, 구태키 진짜 어려운데요. 야, 일로 와. 어우, 이거 안 될 것 같다. 씨. 슬슬. 아, 그 보스가 발악할 때 반사하면 대박이겠네요, 그래도. 와, 씨. 미리 걸었어야 되는데, 아, 늦었네요. 자, 그러면
분노의 똥것이오. 엉덩이지요. 그러고요. 자, 만화는 항상 많이 모아둘려 해요. 사실 굳이 그렇게 막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의외로. 어, 맞다. 이때다. 이때는 써야 돼요. 반사보호막으로 무마하려 하는 거죠, 지금. 지금 댐지 검사 안 됐으니까 쓰고 회복도 해야 되는 바로 하고요. 와, 죽었어, 씨! 와, 날개 필요 없어요. 네, 송팬 필요 없어요. 바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잠시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요. 이거가 중요하대요. 여기가 중요하대요. 그러면 좀 더 지르죠. 다섯 개만. 자, 6명만 지를게요. 더 이상 안 지르고 싶은데. 갑니다. 잘못 눌렀다. 아이. 빨리 삼성일 거 아니야. 자, 가. 응, 잘 가. 잘못 눌렀죠? 진짜 아까가 다 깨기 딱 좋은 타이밍 했는데. 아, 마지막에 저렇게 발악하진 몰랐네요. 아, 여섯 개 샀구나. 자, 금방 할게요, 그냥. 이성 또 떴죠? 빨리. 삼성 좋았어. 이성 좋았어. 마지막 손을 깨야지. 오! 아, 삼성이네. 진짜 구태 끝이 진짜 어렵네요. 자, 그럼 바로 질러볼까요? 스마트 드래곤이 좀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단지 바꿀 수도 없고. 얘를 생명력 좀만 찍을까요, 지금? 이것만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룬 강화 거의 안 돼 있어요, 제가. 좀만 강화합니다. 분노의 강화. 해피도 늘리고. 생명력 8%, 9%. 해피 6. 좋아요. 분노의 강화 중.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냐? 몇 가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강화 잘 되네요. 응? 갑자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됐어요. 이 정도면 좀 버티겠죠? 룬 강화가 안 돼 있어 약한 건가? 자, 이 정도면 생명력이. 오, 많이 올랐네요. 몇이 올랐지? 안 봐도 모르네. 자, 얘도 일단 강화도 해야 되고, 레벨업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아, 오른쪽 상단에 스킵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가블레스님. 그 뭐로 계속 눌렀죠? 자, 36 됐고요. 자, 그러고 얘도 룬 좀 강화시키죠. 딜이 약하니까. 할 만한 게 없네. 새로 얻은 거 없나? 불속성. 딱히 강화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공격속도 별로고, 공격력 적중? 적중은 왜 필요하지? 치명피해도 있고. 얘가 딜러인데 얘를 넣어야 되는데 할 게 없네요. 피해룬. 어딘가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깄다. 하,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씨. 잠시 해체하고요. 얘 잠시 쓰죠. 룬 돌려막기. 잠깐만, 얘는 또 여기 하필이면 이게 아니야? 자, 장착. 적중 4%. 하나 더 있구나, 그럼 버리죠. 자, 잠시만 빌려왔습니다. 옵타티브한테 껴놓은 걸. 뭐야, 이거. 오! 나이스. 오! 크라우드 드래곤 지금 쓰고 있는데 레벨업 했죠? 나이스. 자, 깰 징조가 오나봐요. 레벨업 뿅뿅뿅! 레벨업. 아, 레벨업보다는 룬 강화가 중요해요. 그 룬 강화를 한번 싹 다 할까요? 제 룬 강화 거의 안 했거든요. 심심해서 하는 정도라. 뭐야. 와, 이뻐. 지금 엄청 빡쳤는데. 아, 엄청 힘들었는데 얘가 힐링 이렇게 해주네요. 귀여워. 애들 너무 귀엽죠? 귀여워. 너 안 귀여워. 아, 그게 아니고. 자. 룬 강화가 중요하군요. 룬 강화부터 하죠, 그럼. 지금 못 깨니까. 룬이 너무 후진.
룰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효과 저항. 좋은 게 없네. 치명타, 회피. 룬이 별로 없네요, 제가. 아쉽게도. 근데 이게 날려나? 회피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지금 룬이 별로 안 좋네요, 제가. 뭐야, 얘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얘한테 다 줘버렸네? 효과 좋아. 나 룬을 얘한테 왜 준 거야, 지금 이거? 좋아 보이는데? 방어력 증가하는 게 없니? 하나도? 방어력이 증가될 것 같은데, 얘는. 생명력이나. 아, 생명력! 이게 있구나. 얘가 주탱커인데, 주탱커 말고 이상한 서브탱커라는데 좋은 게 껴져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파란 색깔은 돼야 조금 강화할 만하지 않을까요? 요런 거. 요걸로 하죠, 요거. 빼. 너 끼자. 이 꾸진 거 버리고. 이거 좀 강화 좀 해야겠다.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강화하고 있어요. 급하니까. 띠용. 오, 생명력 많이 증가하네. 강화가 잘 되네. 오, 9강 정도까지만 싹 다 할까요? 많이 오른다. 얘는 강화해도 되나? 나 3강까지만 싹 다 하죠. 낮은 거에도 낄 게 없으니까. 레버 일단 지금 룬 강화가 중요하다 하시네요. 오, 회피가 7이나 올랐네. 띵. 오. 자, 강화하고요. 3강까지 거의 되고, 그냥 3강까지만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뭐야, 공격이 막 올라가네. 오, 좋다. 얘네도 좀 강화 좀 할까요? 오, 공격력이 증가하네? 한 번만 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실패해? 뭐야, 왜 이렇게 실패해, 이건? 어, 성공 또 하네. 좋아. 돈 별로 안 드네요. 우와, 9강까지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돼, 9강이? 나 잘못 눌렀다. 됐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생명력 파플로 증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희한하네. 자, 대충 이거 3강. 오늘 별대방 안녕하세요. 이상진님, 슬크님. 네, 반가워요. 오늘 병세 별대방송은 아마 이거 깨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밤 10시 정도에도 하고요. 공략방송 할 때는 아마 멘트를 많이 못 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밤 10시쯤으로 생각하신 판할 거예요. 네. 오, 회피 많이 증가한다. 6강까지 해야지. 어? 뭐야? 뭐 생명력도 증가하네요. 막 지금 막 하고 있죠? 지금 뭐가 좋은지 몰라요, 전. 돈은 별로 안 들어서. 뭐야? 오, 회피가 5나 올라가네? 좀 더 해야지. 거의 6강까지는 돈이 안 드네요. 예. 오, 치명타 확률도 증가하고. 6강까지 다 할까? 아, 이게 별로 안 좋은 것들인데, 룬들이. 6강까지 다 할게요. 지금 쓰는 애들만. 지금 구테크 7만 통과하면 10대요. 그래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테크 7을 못 깨가지고. 뭐가 많이 증가하는데요?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10회 갑자기 또. 뭐야. 여기서 원래 성공하던데 다. 됐다. 이 정도 하면. 얘였죠? 얘였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딜량도 그렇고. 방어력도 그렇고. 생명력이 뭐. 아까 4000 올라가서 좋았는데 지금 뭐 5400까지 됐네요. 좋네. 얘도 6강까지 하죠, 그럼. 보너스 효과. 뭐 생명력 4% 정도 좋네, 이런 건. 사기네. 룬이 사기네요. 몰랐네요, 전.
오. 뺑. 일성도 강하고 있죠 지금. 와 해피가 10%가 증가하네. 와 이래서 강화를 해야 되는구나. 룸 강화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야 얘 왜 안 돼 또.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비용이 싸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실패팀 씁쓸하죠. 뺨. 뺨. 뭐야. 돈은 별로 안 드네요. 오 좋아 공격이 많이 증가하네. 자 그럼 얘네는 이 정도로 공 강화했고. 아 얘가 강화가 하나도 안 됐구나. 강화하죠.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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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도 부담이 없네요. 가격이 싸니까. 아 6강 6강 왜 이렇게 안 돼 갑자기 또. 내 돈. 돈이야 뭐 금방 벌리거든요. 오 효과 적중 좋죠. 얘는 효과 적중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죠. 저 아래 방으로 플러스 하면 뭐예요? 증가 안 하던데. 뭐 어떻게 해야지 뜨는 거지? 오 공격 속도 좋죠. 이 정도만 해도 쉽긴 쉽겠네요. 아까도 거의 아슬아슬 깼는데 이러면 뭐. 자 6강까지 다 하고 있죠 지금. 야 이게 엄청나구나. 스탯 증가가 원래 하기 힘든데 이런 바로 뭐가 막 종이 막 붙네요. 원래 이런 룬은 좀 강화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저도 4 정도부터 하려 했는데 급하니까 하게 됐네요. 별 4개짜리부터 하려 했는데 스탯 증가가 짭짤하네요 매우. 오 오 치명타 피해 엄청 올라가네. 효과장이 높아지는구나. 오 얜 좀만 더 할까? 오 이렇게 실패해 근데. 와 치명타 피해 엄청 오르네. 좋네요. 오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얘도 좀 해야 되나? 뭐 좋겠죠? 하라니까 해야죠. 와 엄청 오른다 뭐가. 뭐가 뭐 엄청 오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안 깨져요. 강화를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어가지고. 강화도 쉽네요. 자 공격력 3% 증가인데. 와 이런 게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퍼센트로 증가하는 거? 쭉쭉 오르네요. 뭐야 오 이렇게 데미지가 엄청 증가하거든 그러면. 뭐 이렇게 실패 갑자기. 오 강화 쉬운데. 오 돈 엄청 갑자기 돈 엄청 드네요. 왜 이렇게 강화 안 돼. 야 빨리 대라. 나 닉네임 대적팟이야 인마. 오 너무 많이 썼다 여기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어 됐다. 이제 안 해야지. 갑자기 적어서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한 6강 5강만 해야겠어요 지금은. 당장 급하게 쓰는 거라. 12강 이런 거 안 해야겠네요. 저거는 좀 공격력 증가라 좀 효율이 높아서 하려 했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자 버스터고 지금 소리는 못 키고 화면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스타필드가 근데 한 시간 남아서 유튜브 보는 중. 감사합니다. 오. 버너스 효과. 와 이게 강화 3, 6, 9, 12 이럴 때 진짜 강화가 안 되네요. 추가 효과 되면 기분 좋고. 웬만한 건 6강까지만 해야겠습니다. 골드 많이 썼다. 지금 얘네 이 루비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이 룬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골드는 계속 벌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죠 지금. 스테이지 깨기 위해서. 오 이거 뭐야 생명력 플러스 2?
오, 방어력도 이건 퍼센트네요. 아 뭐야, 생명력 플러스 2가 앉은가 보다. 요것에 실패하고 있어. 오, 생명력 플러스 3. 야, 이거 또 막히네. 또 구강에서 막히네. 나이스, 바로 사올랐구나. 와 진짜 많이 올렸다. 얘는 왜 1... 아 얘는 룬이 1강인데 뭐가 많이 올라서 좋네요. 헨리를 얻을까요? 슬레네 아니면 첸? 첸? 예. 슬레 언어야. 헨리나 첸. 아직 이걸 깔끔하게 깨야 되는지 강화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강화 빨리 해야죠. 또 까먹을 뻔했다. 6강까지만 해야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깨려고 벨짓을 다 하고 있죠. 아까 거의 좁쌀만큼 남았는데 하방국 애들이 다 죽을지는 상상 못했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깨겠죠. 9테크 7만 깨면은 12테크 7까지 10대요. 9테크 7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좀 막힌 데가. 나이스. 아 잘되고 있구나. 와 치명타확률 있네 이건 또. 오 공격력 플러스 1? 이러니까 또 올리고 싶잖아. 씨, 얼마나 먹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신지알님 반갑습니다. 공부 중인데 몰래 보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몰래 보는 게 제일 꿀잼이죠. 아 지금 100만 골드 떨어졌어요. 아쉽네요. 자 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좋아. 공격 플러스 4네요. 오 룬이 1 쌓는데 좋은 게 많았네요 제가. 오 공격 플러스 5다. 아직 거의 다 올리지 말고 6상까지만 거의 키워야죠. 이것만 해도 애들 전투를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아까랑 비교하면. 오 회피도 증가하고 방어력도 증가하고 공격력 체력 다 증가하고 있죠 지금. 신규는 보유효과 못 따라가요. 뭐 가금 아닌 이상 그냥 챔바라서 남들보다 빠르게. 근데 아린이 좋지 않나요? 제가 공격한 게 아린인데. 네. 아 지금 이것들도 강화해야 되나요 지금? 일성인데 그냥 하죠. 육성까지만 하겠습니다. 가격 싼 것까지만. 룬이 없어가지고 안 할 순 없고. 이런 거 강화했으면 처음 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깨려고 룬을 제가 좀 공격력하고 생명력 위주로 많이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방어가 별로 없네요. 뚫게 되면 맵 뚫게 되면은 빨리 파밍할 준비 해야겠네요. 네, 공격 속도 증가했고. 어, 진짜 근데 많이 오르네요 뭐가 룬이. 진짜 제가 안 좋은 룬들을 강화하는 거예요. 좀 좋은 게 없어요 제가. 근데도 올라가는 게 진짜 확실히 저렴한 비용으로 6강까지는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돈이 많이 들고 확률도 안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저같이 지금 몇만 원 안 써가지고 지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별이 높은 게 좋긴 좋네요. 무조건 없으니까요 뭐 지금 당장은. 이야 왜 이러죠. 좋은 걸 끼고 있었나 보네요. 회피 그런 거 잘 안 뜨는데. 방어도 증가 효과 적죠. 저렴하니까 좋네요. 자 아 헨리나 첸 그렇군요. 잭잭잭팟님 네 안녕하세요. 와 강화 진짜 힘드네요. 이거 좋네요 재밌고. 자 얘는 좀 강화할 맛이 나겠네요 삼성이랑. 야 이거 강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잭잭잭잭팟. 오 지금 생명력 플러스 1이죠. 채팅치기 힘들어요. 치기 힘드무 방. 오 저 공부하는데 몰래 순간 소리고 다 보였어요. 좋네 유. 그럼 지금 보스 잡으러 갈게요. 자 그럼 보스 잡으러 가야겠네요.
자, 지금 웬만한 룬 강화를 사해가지고 애들 전투력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복수 열전. 여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아까부터 전투력이 진짜 2000 넘게 올랐네요. 룬 강화 조금 했다고. 대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해외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뾰롱롱 갑시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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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옷이 뭐야, 뭐야, 갑자기 확 달아, 체력이. 깜짝 놀랐지, 지금. 죽었어? 죽었어?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요. 제 날개 따윈 필요 없어요. 진짜, 깜짝 놀래라, 씨. 아니, 아니, 아까 맨 처음 할 때면 쉬웠는데 왜 갑자기 어려워지네. 주먹질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제일 빠른 게 주먹질이라 주먹질부터 가고요. 나머지는 손으로 잡죠.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이 제일 무섭네.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갈코리로 잡아줘야죠. 빠생! 여기까지 쓰고요, 그냥. 바로 보스 가자. 네. 시면에 군주 왔죠? 아, 저 만화 없는데 지금. 자, 회복했죠?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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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이거나 맞아라. 아니요, 아직 안 와요. 지금은.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은 드래곤 빌리지 저 계속 할 거예요. 어려움 12테크 7까지 깰 때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 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네. 이번에 룬 강화까지 다 하고 오려고 합니다. 자, 잠프 잡아주고요. 오메, 지금 뭐야 이거. 이렇게 극딜감 넣어주고요. 샤상. 어? 아까 딜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체감이 됐네요, 확실히. 오, 지금 쿨감? 딜 감소 바로 가야죠. 나이스. 아니요, 신지열님 저 아직 안 했는데요. 와, 이거 이제 채팅 볼 시간이 없네 지금. 바빠 죽겠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아파? 너무 아픈 것 같은데요? 스킬 써도 되나? 좀 만화 이끼죠. 네. 좀 만화 이끼겠습니다. 야, 이거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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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공격력 감소 시키고요. 반사범 막 쓰고요. 자, 이제 반사 되죠 이제. 딜량 버텼죠. 자, 이제 힐 해야죠. 필 들어가고요. 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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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스마트 드래곤 진짜 씨. 말썽꾸러기 씨. 우와, 지금 빨리 잠몹을 잡아야지 이 물클라우드 드래곤이 얘를 빨리 디버프를 매겨버려요. 자, 수업 시간 들어왔죠. 자, 반사 또 들어가고요. 와, 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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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 공각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한 방에 다 죽겠네. 와, 큰일 났다. 잠복 잡고 공격 깎기 하고 회복해야겠다. 씨, 큰일 났다. 이거 안 하면 죽었죠 지금. 100% 죽었습니다 지금. 나 거인 딜러 두 명이야. 오이씨, 이거 어떻게 돼. 일단 애끼죠. 일단은 지금 만화 모으죠. 와, 또 반사해야 되겠다. 만화 모아야 될 것 같아. 반사, 반사 딜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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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12대기 7은요, 잠몹한테 스킬 안 빼는 거 추천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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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힐 들어가야 돼. 중간중간 계속 보고 있죠. 힐 넣어야 되는 거 지금,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얘 지금 불타거든요. 지금 만화 계속 먹을 지 왜 그럼. 하고요. 언제 또 이게 애가 이제 이상했지 모르니까. 오씨,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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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얘 빼고 얘한테 힐러. 와, 나이스. 아, 빨개졌어. 얘 죽여야 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죽여야 돼 지금. 지금 죽여야 돼요.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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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죽방 맞아라. 죽방.
예! 아, 깼어요. 오, 진짜. 오, 오,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 드디어 깼네요. 알람 시키. 어, 이 지긋지긋함으로 깼습니다. 심지어 별도 두 개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제는 최소 10, 11, 12만 깨면은 끝납니다. 아마 지금 좀만 쉬었다가 10하고 11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 키면서 이제 애들 강화를 할 거예요. 강화를 한 다음에 오늘의 플레이 오브 더 게임 물메탈, 물클라, 땅파드, 땅스마, 땅원더입니다. 아 진짜 토할 뻔했습니다. 어우 진짜 현기증 나요. 진짜 저놈의 해골만 먹으면은 이래서 원효 대사님께서 그 해골 바가지 있는 물을 드신 다음에 화가 나셨구나, 마음이 편해지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혀가 꼬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셀크님, 신지열님, 흑사매니아님, 갓블레스님 감사합니다. 어 뭐 14개 보상 나왔어요? 어? 그런.. 받았는데요? 힝! 받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연달아서 뚜껑 해보겠습니다. 빡동치기야. 삐루뿌루뿌루뿌루. 이것을 향해 뿅뿅뿅뿅뿅.